현재 시간 3시 2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볼지 마감에 산다 MB행골드 박준남 매니저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후장에 이렇게 코스닥이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거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박준남 매니저님,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봐야 될까요? 리뷰와 함께 새로운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진짜 오늘 장은 그냥 고진감래가 장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고생 끝에 낙이었는데. 네. 시장이 3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당히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힘들 때 편입했던 종목 하나 있죠. 예, 편입했던 종목, 이루다를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가 시장 안 좋을 때도 잘 견디면서 시장 좋을 때도 잘 가고 있네요. 상당히 좋은데, 이루다는 미용 의료기기, 그 성형할 때 피부과에서 쓰는 거, FDA 인증을 6개나 받은 회사고요. 핵심 포인트는 윤석열 정치 테마주라는 상당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루다 종목은 현재 3%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이 종목은 15,000원, 16,000원까지 한번 어느 날 갑자기 갈수 있는 종목이니까 고체를 잘 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우리가 따라잡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보니까 또 뭐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뭐,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뭐, 이재명 지사를 좀 앞질렀네요. 뭐, 엎치락 뒤척하는 모습인데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매트리스 관련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관련. 요즘 침대가 백화점 가면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명이 한국 가구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가구라는 종목을 좀 편집하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뭐 부동산 경기도 좋죠. 예, 뭐 주택 분양도 올해 한 40만 가구를 짓는다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좋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정책주의기도 하고, 건자재주 가구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가 보니까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을 하는 회사네, 독점으로. 거기에다가 저평가에다 실적까지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구 업계에 지금 매트리스 대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매트리스가 저도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는데, 1억짜리 꿀잠을 자려면, 고가 프리미엄 매트리스를, 에서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 백화점 한 번씩 가보시면, 가구점하고, 침대 매장에 되게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보복 소비인 것 같아요. 여행도 못 가고, 어디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내 수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최고급 매트리스를 사자. 근데 보니까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집에 침대 있으신 분들은 뭐 히프노스, 덕시아나, 헤스텐스, 실리 침대, 그리고 뭐 시머스, 에이스 침대 보는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보통 프리미엄 매트리스 보니까 천만 원 정도 이상이 넘어가네요. 까르베띠, MBD나 까사미아나 시랑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로. 정말 뭐 천연으로 만든 매트리스인데 그 정도로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서 매출이 팍팍 올라간다. 또 우리가 뭐 눈으로 백화점 가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구 업계 지금 매트리스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7천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커요. 예. 7천억 정도.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아마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매트리스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보복 소비로 이 프리미엄 이 침대가 이 천만 원 한 매트리스는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에도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한국 가구라는 회사는 해외 명품 가구 하면 우리가 프랑스, 이태리, 뭐 여러 가지 독일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겠죠. 여기에 있는 해외 명품 가구를 독점 수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한국 가구가.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메리트이지 않나. 이 한국 가구의 포인트가.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자산주이기도 해요. 강남구 논현동에 보니 학동네 본사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탄탄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실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코로나19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한 600억대인데 750억대로 꽁충 뛰어 올랐어요. 영업이익도 80억대 하다가 작년에 100억을 넘었습니다. 세 자리 수를 찍었네요. 당기순이익도 한 60억에서 70억 찍다가 작년에 조금 부족했지만 93억까지.
아마 장기 순이익도 올해 100억은 넘어가기 정도 순이랍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서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면요. 근자재 기업 중에. 근자재 기업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우리가 그 편입에서 더 수익 많이 났던 이건 산업이나 이건 홀딩스 같은 정보. 이게 보니까 이 회사가 부채 비율도 30%대로 상당히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한 7,680% 정도. 거기에다가 BPS는 7,730원이니까 지금 6,740원이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지금 아래가 있네요. PBR도 0.5 정도밖에 안 되고 PER은 7밖에 안 됩니다. 이 가격대 한 2배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프리미엄 좀 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규제도 많이 풀리면서 가구 인테리어 업계에 초호황이다. 그래서 이 고가 매트리스에 대한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예,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신혼 부부들의 보육 소비가 한층 더 추가가 되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네요. 이런 소비들은 좀 올바른 소비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수면의 건강이 지켜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프리미엄 수면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이스 침대에서도 시몬스나 에이스 침대에서도 계속적으로 R&D를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저평가 종목들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가격 전략이 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고점이 한 8,600원까지 한번 찍어줬네요. 조정한 지금 한 2주 정도 딱 남았는데 양봉원을 하나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가격적인 메리트 좋고요. 목표가는 8,500원.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제가 8,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좀 좋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19% 수익을 모시고 챙기고요. 이 후속타 종목을 제가 공개할 테니까 이 시장에서 시장이 돌아섰을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교체해야 되는지 그 부분 제가 4시 50분에 샵2034로 박준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도 하고 제가 힌트도 드릴 테니까 꼭 무료 방송에 4시 50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두 분과 함께 장 마감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성의 꿈은 송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성의 꿈은 오늘 장 마감에는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 선정한 종목은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요? 예, 플레임은 파트너스까지 붙이죠. 네. 파트너스 붙인 거 봐서는 이거는 투자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벤처 투자회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벤처 투자회사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코인과 관련된 것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그쪽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횡보를 했는데 오늘 재료가 하나 또 터졌습니다. 그 AI 교육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리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 비전 펀드에서 2,000억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지금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온라인 그 광고 회사 중에 EM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손정희 펀드에서 손정희 그쪽에서 자본 제휴를 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였는데 아마 그거와 비슷한 연관성을 지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는 또 정치 관련주들은 좀 분류가 돼 있죠.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치 관련주가 잠시 뜨고 마는 정도인데 올해는 상당히 오래가고 앞으로도 선거 기간이 있다면 그쪽 관련주들은 또 한 번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과 관계없이 다른 지인과는 이제 상관한 않게 아무래도 고등학교 지인이라면 뭔가 모르게 좀 연관성이 좀 깊을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관심을 둘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연초에 그 쿠팡 상장 관련해서 이 회사 주식이 많이 떴다가 최근 거의 두 달 이상 횡보를 했거든요. 그런 쪽에서 주가가 많이 저평,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다, 횡보하고 있다라는 쪽. 작년 실적이 한 128억 18% 영업이익이 올라갔죠. 그리고 올해 실적이면은 여러 가지 쿠팡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에 의해서 실적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12,000원대 매물대가 강력하게 지금 포진돼 있거든요. 그동안 두 달 정도의 누적 물량들이 모여 있는데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한다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빠르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가 매수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500원, 손절가는 저점 이탈하는 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송도현 대표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등등의 상승한 업종이 많지만 이제 또 눌림목에 있는 종목 또 하나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요 이제 엠게임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엠게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대장주로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이제 공급 업체고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012년에 이제 유니티와 기술을 가진 메타버스 기술을 가진 업체와 이제 협력한다는 소식 때문에 메타버스 대장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그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탄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완벽하게 이 종목이 어떤 완벽한 성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을 따르긴 하지만은 게임 업체들의 이제 VR 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력 그리고 향후의 전망 그리고 엔게임 역시도 물론 MMORPG 부분에서는 엔소프라든지 이런 대강자에게 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그 안에서 진열혈 강호가 계속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에 VR 기술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엔게임 역시 기대감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펀디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차트 흐름도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엔게임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위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죠. 5월 18일 날 11%대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60일선 안착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가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9,5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